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저는 태국으로 처음 여행을 갔어요. 태국으로 처음 여행을 가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힙합 음악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태국 힙합 음악을 막 찾아듣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때 첫 번째 들었던 곡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보이 웨이의 No Way Without You 입니다. 그럼 다보이웨이라는 래퍼를 알게 되면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을 연관지어서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늄이라는 그룹을 알게 됩니다. 타이타늄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태국 힙합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보이웨이 뿐만 아니라 타이타늄에는 칸, 그리고 SD 타이테이, 비칼로, DJ 브라 같은 멤버들이 있죠. 나아가서 저는 이제 2P도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한테 태국 힙합을 가장 먼저 알려준 이들이 바로 이제 타이타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어요. 이들이 태국 힙합의 OG 그룹이라는 걸 전 알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태국 힙합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로를 기여한 그룹이라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들이 공백을 깨고 타이타늄이라는 그룹 이름으로 드디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태국 힙합을 뒤늦게 접하게 된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찾아들었는데,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많은 태국의 젊은 래퍼들이 저는 탄생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타이타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펑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Your Fath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듀싱은 스페치즈가 했습니다. 타이타늄의 뮤직비디오를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아직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질 않았어요. 첫 느낌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즐기고 싶어서 뮤직비디오를 하나도 안 본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고 타이타늄의 펑 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G가 돌아왔습니다. 태국 힙합의 진짜 OG 형님들이 돌아왔다 이겁니다. 오! 잠깐만. OG들이 귀환했다고 해서 저는 음악이 무게감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들의 이름에 걸맞게 좀 무게감이 있는 음악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라이트하고 슬림하고 트렌디한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페치즈가 그런 음악을 제공을 했고요. 야, 뮤비 신경 진짜 많이 썼다. 야, I'm your daddy라는 뜻이 이제 태국 힙합에 이제 진짜 우리가 오지들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아니 뮤직비디오나 이런 트렌디한 비트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들의 느낌이 굉장히 새롭다.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우리가 OG라고 그래가지고 뭐 뭔가 무거운 약간 이런 음악만 고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을 갖고 오는 것 같아. 야, KH의 벌스를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다. 그게 있죠.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이들도 작정을 한 느낌이 있어. 벌스에서 난 그게 느껴져. Count it up. 그냥 그거 있잖아. 진짜 OG라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 있죠. 우리가 해낸 거에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 있지. 이 형님 가사에서 그게 느껴져. 파무, 파무. 훅 존나 멋있다. 진짜. 아니
오지의 음악이 오히려 난 좀 충격 먹은 게 젊은 래퍼들의 음악들보다 더 트렌디한 느낌으로 돌아온 것 같아. 뛰어넘었어 그걸. 그냥 내 생각은 그래요. 확실히 이 형님은 뭔가 패션 스타일이나 랩할 때 바이브 같은 게 그냥 다 멋있어. 그냥 우리 제이지 같은 래퍼들 랩할 때 재즈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이 재즈한 것 같아 이 다보이의 형님은. 오. 그냥 감격이 너무 차있어 나 지금. 와 내가 처음으로 들었던,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태국 힙합 그룹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것도 너무나 긴 공백 끝에. 오우. 아 진짜 그냥 이런 제스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우 다운 해야 되는 거. 후. 아 훅이 진짜 간지난다.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이 곡이나 비트나 이런 느낌들이 에이셉맛 약간 이런 느낌들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좀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래퍼들이 만드는 음악보다도 더 트렌디한 느낌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리고 이 타이타늄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무시 못하는 거지. 아 SD 타이테이. 아 근데 일단 뮤비가 진짜 죽인다. 아 뮤비 보는 맛이 있어요. 그냥 간지나는 뮤비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오 리칼로. 비칼로가 저 이렇게 싱잉 랩 하는 거 처음 들어. 와 진짜 이거 다 충격적인데? 그냥 이 팀은 그냥 그런 거 같아 이 곡에서. 그럼 우리가 타이타늄이야, 우리가 이룬 커리어들을 봤지,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만들어진 그런 뮤비 같아. 멋있는데? 여기가 너무 멋있어. 팜, 팜.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어린 래퍼들한테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아, 너무 멋있는데. 야, 이들도 진짜 그냥 이를 갈았다. 이 싱글 뮤직비디오 보니까. 아. 지금 5월이죠?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본 것 중에 이 뮤직비디오가 제일 간지나. 그냥 뮤직비디오에서 멋이 막 뚝뚝 흐르는 거 있지. 그리고 DJ 브라까지 포함해서 이 다섯 명이 딱 서 있는 그 느낌이 뮤직비디오에서 전해지는 그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요. 아 뭔가 묵직하다. 묵직해요. 강력한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음악은 좀 더 슬림해졌고 뭔가 더 세련돼졌고 트렌디해졌어요. 스페치즈가 팝 관련된 음악들을 요즘에 좀 많이 만들어 온 건 아는데 역시 본업이 힙합으로 돌아오니까 제일 잘하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도 어쨌든 요즘에 많은 래퍼들이 탄생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흐름을 잘 읽고 그들의 멋으로 트렌디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더 멋있는 거야. 그리고 훅 있잖아요. 다음은 다음은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난 이게 너무 꽂히는 것 같아. 이들이 I'm your father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자부심이 있는 거지. 자신감 있는 가사를 쓸 때는 아 이 사람은 그럴만하니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사는 납득이 되는 거야. 왜냐?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커리어를 많이 공부했고 이들이 태국 힙합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나는 봤기 때문에. 진짜 멋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떡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힙합을 좋아하는 태국 구독자님들도 타이타늄의 음악에 다시 한번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